장의모입니다. 오늘은 소갈비를 가지고요, 매운 찜갈비를 만들어 보겠습니다. 대구에서 좀 동인동에 유명한 이 매운 찜갈비 있거든요. 여기 2kg입니다. 2kg, 그러니까 어른 한 4명 정도? 매운 찜갈비에는 야채를 많이 안 넣기 때문에 순 고기만 많이 졸이는. 물에 담가서 핏물을 한 몇 시간 빼주셔도 되고요. 아니면 시간이 없을 때는 저는 오늘 뜨거운 물에 넣어서 핏물을 좀 빼주겠습니다. 고기를 넣고 이제 핏물을 좀 뺄게요. 식육점에서 서비스로 이렇게 월계수잎을 이렇게 몇 개 주시기도 하거든요. 저는 이제 고기 삶을 때 된장을 잘 넣거든요. 된장 한 스푼 이렇게 넣고. 여기 지금 아직 살짝 얼어있는 상태거든요. 뜨뜻한 물에서는 핏물이 쭉 잘 빠져요. 서서히 빠지기 때문에 이렇게 끓으려고 할 때 물을 씻어내면 됩니다. 살짝 데쳐내겠습니다. 그러면 핏물이 쭉 빠집니다. 이게 끓기 시작하면은요, 이제 불을 끄겠습니다. 한번 이제 헹궈주겠습니다. 자, 부분에 기름이 많은 거는 따로 이렇게 부어놓고요. 나머지는 이렇게 헹궈줍니다. 이 소리는 버리고. 굵다 싶은 것만 중간에 이렇게 가위질 한번 넣어주고요. 저는 여기에 식육점에서 샀기 때문에 기름 같은 거는 웬만한 거는 다 한 번씩 다 이제 떼서 주셨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제가 따로 작업하는 건 없이 그냥 바로 했습니다. 이렇게 너무 이렇게 살이 두꺼운 것만 이렇게 잘라보겠습니다. 그 다음에 물을 좀 넣고 다시 한번 더 끓여야 되거든요. 푹 다시 끓여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고기가 잠길 정도로 물을 넣고요. 푹 삶아줘야 되거든요. 맛술이나 소주 같은 거 한 소주잔 한 잔 정도 분량으로 넣어줍니다. 이렇게 저는 한 5스푼 다진 마늘 있으면 종이컵 한 컵 넣으면 되고요. 저는 여기에 냉동시켰던 마늘이거든요. 깠던 마늘 얼었죠. 종이컵 한 컵 수북하게 다 넣어줍니다. 고기가 푹 삶아서 익을 때쯤 되면 이 마늘도 다 물러지거든요. 그래서 다진 마늘 넣어도 되고요. 통마늘 넣어도 됩니다. 양파 중간 거 두 개 이렇게 다졌습니다. 이것도 굵게 다져도 됩니다. 끓이는 동안에 다 이렇게 풀어지거든요. 제가 여기다가 아까 처음에 갈비 삶았던 물을 기름이 있는 부분을 털어놨던 거를요. 싱크대 안에 기름이 깨기 때문에 그냥 버리면 안 되고 따로 처리한다고 덜어놨었는데요. 거기다가 세제 한 방울 넣어서 기름을 풀어서 버렸습니다. 이렇게 다 버리고 나니까 카메라에 배터리가 없더라고요. 그래서 마지막 부분이 녹화가 안 돼서 잘렸습니다. 갈비 삶은 물 버리실 때 세제 있죠? 한 방울 넣어서 이거를 흔들어서 기름을 녹히 준 다음에 부어야지 싱크대 안에 기름이 안 낍니다. 그것만 조심하시면 됩니다. 푹 끓여줘야 됩니다. 거의 한 시간 가까이. 이 고기가 푹 무르도록 뼈가 분리될 정도까지는 아니고 어느 정도 고기가 푹 익을 때까지 삶아주겠습니다. 한 30분 정도 끓였고요. 이게 반쪽으로 기름이 이렇게 노랗게 고여 있습니다. 떠낼 수 있을 때 이렇게 한번 떠내주겠습니다. 고기는 한 반쯤 익었습니다. 지금 이쯤에서 양념을 한번 넣고 이제 익히시면 됩니다. 고춧가루를 많이 넣습니다. 이게 매운 갈비이기 때문에요. 종이컵 하나 넣고요. 옆에 매운 고춧가루를 좀 써주면 더 맛있고요. 진간장에서 한 분의 2 종이컵인데요. 일단 조금 남기겠습니다. 간은 마지막에 한번 더 보기 위해서 조금 남기고 볶겠습니다. 그리고 물엿을 3분의 2 종이컵 넣겠습니다. 고춧가루 반 스푼요. 고추장입니다. 고추장을 이렇게 두 개만 넣겠습니다. 뚜껑을 덮고 불은 조금 세게 해도 됩니다.
이거 총 한 시간 정도는 끓여야지 고기가 좀. 자, 여기서 걷어낸 이 쇠고기 기름은 말아서 쓰레기통에 넣는 게 좋습니다. 이거는 기름이 많아서 하수구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. 이게 굳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렇게 해서 쓰레기통에다 넣어주겠습니다. 중간에 한번 뒤적거려 주고요. 이제 국물이 거의 많이 졸아졌으면 불을 약하게 넣겠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찔러보면 아주 부드럽게 잘 들어갑니다. 지금 거의 지금 한 시간 정도 끓였거든요. 국물이 많이 자작해졌습니다. 아까 남겨두었던 간장을요, 마저 넣겠습니다. 대파를 두 뿌리 썰었고요. 그리고 양파 두 개 썰었습니다. 그러면 양념이 빨갛기 때문에 다른 야채는 안 넣고요. 대파하고 양파만 넣겠습니다. 네, 이 정도 해서. 이 걸쭉한 국물로요, 밥도 비벼드시고 하면 좋아요. 고춧가루가 저는 좀 덜 매워서 그런데 매운 고춧가루로 하면 더 맛있습니다. 1시간 10분 정도 끓였습니다. 다 된 것 같습니다. 한 4인 가족 넉넉하게 됐습니다. 푹 무르게 하면은 더 맛은 있는데요, 잠깐 뼈가 다 분리가 되거든요. 그래도 괜찮다 싶으면은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푹 끓이면 이렇게 맛있는 매운 찜갈비 다 됐습니다. 소스를 푹 찍어서 먹어보겠습니다. 고기가 푹 물렀습니다. 먹기 좋게. 자, 소스를 푹 찍어서. 맛있어요. 저는 여기 매운 고추를 안 넣었는데요. 매운 고추를 넣고 조금 더 맵게 해도 맛있을 것 같습니다. 저는 그냥 맵진 않습니다. 그냥 보통 순한 맛 정도 됩니다.